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9회차 정혜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봉 스님이 지으신 노래라고 하는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온 것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니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니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의 학자라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 그것 또한 멍텅구리. 백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 년 죽지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또한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우리 인생이 멍텅구리. 저 또한 멍텅구리 인생을 살면서 멍텅구리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의 날들이었는데 불법과 인연 지어져 그나마 저 자신의 무지를 소멸코져 부지런히 법문 듣고 지혜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5월호 42페이지 부처님께서는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하는 것이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성공 또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여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명품을 들고 입고 꿰차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이나 꿈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셨지요. 다음은 번뇌, 좌절, 어려움 등은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는다고 하네요.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햇빛과 추위,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주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번뇌, 좌절, 어려움 등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신재해중 휴멱수 일행명상 막심산 목전 무법하니 총목개여이다. 유상유구 구시망이요 무형무견 타편고로다.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 산을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말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눈 닿는 곳마다 모두가 여여함이다.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이 모두 망이요. 형상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음은 치우친 소견에 떨어짐이로다. 야부 도천선사는 중생 각자가 자신의 몸속에 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니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죠. 모두가 불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겉모습으로 분별하지 말고 자성, 즉 불성을 보라는 것이지요. 다음, 깨달은 자의 의미는 기신, 운, 일체 경계가 유의망념, 이유차별이니 양리심념이면 즉 무일체 경계지상이로다. 기신론에 의하면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소은 각의 자는 위심체리념이요. 이념 상자는 등 허공계라. 즉시 열애는 평등 법신이라.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애의 평등 법신이라 하였다. 저희 스님께서는 참선, 기도, 염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깨닫거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겸손 속에서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겸손과 인내로 따뜻한 바닥을 삼고 배품과 나눔으로 널찍한 창문을 내고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지붕을 잘 이어 어떠한 번뇌나 어려움도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는 부처님 법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날 엮어 나가시길 기원 드리며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공부하며 바르게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여러분들의 보시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9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